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펜타곤의 마일로와 베노입니다. 저희 지금 김포 구례역으로 와 있어요. 일단은 오늘 목적지는 여기 김포 구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구독자님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런저런 데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별해서 저희가 이번에 김포로 오게 됐습니다. 한번 출발해볼까요? 출발! Let's go! 아 진짜 좀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낯선 애. 벌써 해가 다 떨어졌어요. 어차피 저희 해가 져야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걸 노리고 좀 이렇게 출발한 점도 있긴 하죠. 이렇게 나왔지.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어? 뭐 보이려나? 안 보여. 근데 추천해서 오긴 했는데 또 와 씨. 여기 사람이 많이 없네요. 여기 뭔가 번화가 같긴 한데 아, 이런 것도 많고 이쁘죠. 근데 아직 인파가 많이 부족한 건 현실이네요. 여러분 날씨 많이 추워요. 뭐 따뜻하게 입고 다녀요. 되게 베놈 씨처럼 롱페리. 저희 근데 되게 오랜만에 찍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색하다고 해야 되나? 아, 요즘 다시 민망함이 올라오고 있네. 요즘 되게 바쁜 스케줄을 하고 있어서 여전히 초가집 스타일. 효율적으로 좀 늦은 시간을 택해서 온 만큼 빠르게 찍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바람이 차요. 이마가 시렵겠어요. 이마도 시렵고 코도 시려요. 미니 공원 산책. 어? 오늘은 오레오 가지고 오셨네? 네. 오레오 과자가 먹고 싶네요. 나는 저승사자. 누워도 모여서 잘 놀고 애기들 추울 텐데 애들은 추운 걸 알까? 우리도 그런 걸 알았었나? 어렸을 때 그냥 애들 만나서 노는 걸 그냥 좋아했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사람 넘어오면 돼? 아무도 안 보여. 잠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없는 인파 벗어나서 진짜로 인파 없는 거 와서 쉬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안 보여요. 어떡하죠? 오늘 실패 각인가? 여러분도 즐거운 베이핑 하시길 바랍니다. 날도 추운데 맨솔에 풀링감 때문에 너무 시원하니까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베노 씨는 여기 오토바이 타고 오지 않았어요? 오토바이 타고 왔죠. 손도 시렵겠어요. 많이 시렵죠. 얼음 손 한번 보여줘요. 이쁜. 지금은 녹았어요. 네. 아직도 차가울 것 같은데. 좀 차가운데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머리 스타일은 언제부터 고수했던 머리 스타일이에요? 지금 이거는 머리가 길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5대5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길지는 않았었거든요. 예수머리도 해봤나요? 예수머리는 어렸을 때 해봤죠. 지금도 조금만 더 길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사람이 머리 길면 그러죠.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마일로 씨는 모자를 안 쓰고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그러다 탈모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도 베이핑 타임을 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어승용 맨날 저 춤밖에 못 춰. 춤 존나 못 춰. 오징어 같아. 와, 가수다. 가수다. 와. 와, 뛰어주니까 계속해. 알아. 극혐. 저희 지금 무단횡단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신호가 다 없어요. 신호가 안 돼요. 아주 위험해요. 위험한 동네. 피우시는 거 아니야? 찾았다. 피우셨어. 일하시는 거 같은데 이게? 안녕하세요. 리퍼를 찾아라 하는 이제 컨텐츠로 해서 이제 베이핑 하시는 분들을 찾아서 이제 인터뷰를 좀 하고 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인터뷰 한번. 안녕하세요. 여기 근데 혹시 일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있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혹시 이거 혹시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인터뷰 찍으려고 하는데 얼굴 혹시 나와도 상관없으신가요? 네네. 아, 그래요? 혹시 그럼 여기 혹시 좀 길에서 좀 얘기하기가 그런데 혹시 앉아서 혹시 얘기할 곳이 있을까요? 뒤쪽이야?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근데 장비가 협소해서 되게 좁아요. 밀착 형태라 괜찮으시죠? 기분 나쁘신 거 아니시죠? 표정 조금 안 좋으셔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리 오래 비우셔도 괜찮으신 건가요? 여기 사장님 혹시 아까 사장님이세요? 아, 예. 아, 사장님. 아, 사장님이시구나. 제가 직원분이실 줄 알고 괜히 걱정했네요. 아. 혹시 근데 이게 전자담배를 피게 된 이유는 있으신가요? 일단 이걸 처음 접하게 된 이유는 그냥 친구 권유로 해서. 아. 네, 그래서 피게 됐고. 원래 연초 피우셨죠? 네, 연초 피웠죠. 3, 4년 전까지 연초 피다가. 아. 이걸 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럼 연초 끊으셨겠어요? 네, 끊었죠, 그럼. 요거 매력에 푹 빠지니까는. 어, 말씀 되게 잘해주시죠. 사장님 포스가. 지금 피고 계시는 거는 CKS 아이콘에다가 이제 만타. 이 무하기 지금 체결해가지고 사용하고 계시고요. 아, 혹시 그러면은 저희 펜타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문제는. 아, 저희가 지금 펜타곤이라고 요거 이제 맥모드 브랜드 런칭을 한 저희가 이제 트릭팀을 같이 겸비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브랜드거든요. 네, 트릭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브랜드. 저희가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서 하는 컨텐츠가 저희 걸로 한번 시연해보시고 저희 기계에 대한 이제 뭐 간단한 피드백 같은 것도 저희가 한번 달든 쓰든 한번 받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소소한 이벤트로 여기에다가 액상을 해가지고 시연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거를 맞추신다면 액상을 저희가 랜덤적인 액상을 하나 바로 드려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럼 혹시 지금 액상 피시는 거 어떤 액상 피시는지? 아, 지금 피고 있는 건 레몬 타르트. 아, 레몬 타르트요? 아, 네네. 혹시 그럼 디너 레이디 레몬 타르트 맞으시죠? 네네. 노란 색깔 공병. 아, 네네. 아, 그러면은 저희 걸로 혹시 바로 시연 해드릴까요? 네, 한번. 혹시 액상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친구 권유로 시작해서 거의 뭐 뭐든지 친구 추천만 받아가는 거라서 막 자세하게 깊고 알지는 막 않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그러면은 지금 아예 연초 끊으시고 이것만 그러면은 피우시고 계신 거죠? 네. 멋있잖아요, 연기 많이 나오고. 그렇죠. 또 혹시 트릭도 하세요? 아, 조금 연습해봤는데. 네.
어렵더라고요 조금. 아 트릭은? 네 조금 어렵더라고요. 하긴 트릭이 웬만한 노력으로 네, 이게 안 되는 하기가 힘든 네. 거라? 제 친구는 근데 곧잘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곧잘 하더라고요 지금. 지금 저희 트릭팀을 겸비해서 하는 거라 저희들도 웬만한 트릭은 다 잘 하거든요. 아 보여줄 수 있어요? 야외인데 아. 야외에서는 조금 힘들어서 아. 그냥 못한다 해. 아, 잘 못하기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요 기기고요. 저희 기기예요 이게. 아, 무겁네요 이게 무게감이. 네, 아무래도 묵직한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기엔 어떠세요? 깔끔하네요. 깔끔하네. 혹시 이 메커니컬 모드는 처음? 네 이런 모드는 처음 접해봐야죠. 지금 이 메커니컬 모드라는 거는 쓰고 계시는 기존의 이제 가변에 비하면은 조금 뭔가 장단점이 있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들어가는 칩이 없어요. 칩이 없이 배터리 전력량으로만 이렇게 바로 흡입을 해서 피울 수 있는 그런 모드 기기이고요. 그리고 조금 단점이 있다면은 칩이 없기 때문에 되게 관리를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용은 안 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안 피우실 때는 배터리도 분리를 해놔야 최대한의 이제 방어적인 피우면서 위험 요소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 조금 필요한 제품이라서 손이 조금 많이 가요. 네, 주의가 많이 요구하게 되는 기기죠 아무래도. 그리고 피우실 때는 여기 바로 밑에 버튼부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잡고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파이어가 됩니다. 지금 이거 잠깐 들고. 그리고 저희가 맞출 수 있는 게 세 번 드려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 이거 확 올라오네 타협감이. 아 그쵸 그쵸 그쵸. 어, 나도 만나보는데 잘 맞으세요? 네 잘 잡으시네. 무게감도 있고 뭔가 딱 역시 원래 기존에 쓰시던 것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어요.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이게 통카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감은 조금 있어요. 한번 보시고 어떤 맛인지 충전감이 되게 좋을 거예요. 이 밀어주는 부하량이 되게 빨리빨리 올라올 거예요 램프업이. 아, 이거 처음 맛보는 것 같은데. 아, 이게 근데 기계가 이게 맛이 여기 깊이 들어와야 한다고 해야 되나? 되게 진하게 느껴지는 거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아마 피우시는 것보다 이 램프업이라는 게 이 올려주는 전압률이 되게 빨라서 확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잠깐이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 느끼셨습니다. 오, 네. 확 들어오는데요. 잘못하면 탈장이 될 수도. 탈장. 달달한 게 과일 후르츠 쪽. 오 말씀하시는 게 좀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한번 도전 해보시겠습니까? 네. 도전하면 뭐 주나요? 아 맞추시면 액상을 하나 드려요. 어, 오케이. 자꾸 뭘 봐. 자꾸 말하시는 거. 오케이 콜. 콜. 그러면은 도전. 첫 번째 도전. 와이키키의 네. 수박 맛 아닌가 이게? 와이키키의 수박 맛. 네 와이키키 수박. 와, 혹시 확실하십니까? 일단 뭐 수박 맛인 것 같은데 키키가 맞으려나. 어 그래도 맛은 정확하게 느끼시는 것 같긴 한데 어, 디테일하게 느끼시네요 되게. 네. 하지만 첫 번째 와이키키 수박은 땡.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이제 기회는 두 번 남으셨고요. 수박 아이콜로 땡. 이제 기회 하나 남았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향을 좀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뭔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브랜드 자체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액상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거 그러네요. 같은데요.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잘 왜? 모르는데 아는 것 중에 짜낸 거예요. 잘 몰라요. 아, 지금 모르는 척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거 같은데. 아니세요? 네. 일단 무조건 수박 맛은 맞는데 제가 이름을 잘 몰라서. 아 일단은 수박 맛 아닌가요, 근데 이게? 아 그걸 알려드릴 수는 없죠. 저희가 그걸 알려드리면 정답을 알려드리는 건데 잘 모르겠네. 이름을 아... 많이 이렇게 지식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 분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시면 나오실 것도 같은데 이 정도면 액상은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나는 게 없으신가요? 예, 예. 전혀 모르겠어요. 아예 생각이 없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찔러보셔도 되는데 더 이상 생각나는 액상 이름이 없으시네요. 예. 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네요. 아, 맛은 근데 딱 느끼셨을 때 수박 맛? 예, 수박. 무조건 수박 쪽인 것 같아요. 예, 수박. 조금 뭐 섞여있나 모르겠는데
스팡 맛은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면은 아예 모르시겠으면 혹시 그러면 토끼이십니까? 아예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뭔가 힌트를 조금만 드려도 당첨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것 너무 너무 안 맞을까봐 다른 분들이랑.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포기하시는 걸로. 아 포기라기보다는 모르시니까 일단은 그냥 수박. 수박. 오케이. 워터멜론. 워터멜론. 오 워터멜론 나왔어. 일단은 정답은 수박 맛은 맞아요. 하지만 일단 브랜드를 모르시니까 일단은 아쉽지만 땡이고요.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혹시 레즈라고 브랜드 아시나요? 레즈 잘 알죠. 잘 아세요? 그거 대답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레즈의 워터멜론이에요. 레즈의 워터멜론 수박 맛. 그거 맞는데 근데 가끔 이렇게 카메라에서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맞아요. 그러셨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조금은 좀 멍하네요 좀. 혹시 뭐 이렇게 가게 이름이나 뭐 이런 거 해서 뭐 홍보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요 김포 시민들이나 뭐 이제 가끔 김포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들릴 수 있으니까 한번 가게 이름이나 뭐 이런 거 위치 정도 대략. 뭐 저희 가게 김포 구례동에 위치한 그 황소갈비라고 하고요. 황소갈비. 네네. 한번 오셔서 요거 영상 보고 오셨다고 하시면 제가 서비스 많이 드릴게요. 이거 자 제대로 올려야겠네 영상. 이게 저희가 근데 아직 활성화된 유튜버는 아니어서 뭐 많이 봐주실진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좀 김포 쪽으로 와가지고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여기 황소갈비 쪽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식사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촬영을 하고 마지막 베이퍼 분한테 저희가 혹시 어디를 방문할지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한번 접해보거든요.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런 거. 그런 것처럼요. 되게 그러면은 저는 말씀을 잘해주시죠. 송도 쪽 인천 송도 신도시 쪽에 송도 신도시 네, 송도시 쪽에 로고 여기 베이퍼들이 조금 숨어 있거든요. 아 거기 숨어 있나요? 은둔 고수들이 많은데 그쪽에 조금 있어요. 가시면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어떻게 잘 그렇게 아시는 거죠? 아, 사실 이걸 네. 접하게 된 친구가 그쪽에 있거든요. 친구께서 선영수 씨라고. 아 선영수 이름 말해도 되나 친구예요? 좀 불편하면은 편집을 해서 잘라드리고.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인천 성도 쪽으로. 그러면은 오시겠네요. 저희 펜타곤의 베논과 마일로는 다음번에 송도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에서 펜타곤의 베논과 마일로는 베이퍼를 찾으러 와봤고요. 오늘 빠른 성과를 이뤘네요. 빠른 성과가 있었습니다. 늦게 나온 게 좀 신의 한 수였나?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그나마 괜찮았네요. 하여튼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를 생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안녕.